찜질방. 무한 찜질을 그렇게 많이 해. 이거는 해보다가 망하는 게 아니고 시작도 못 해보고 망해. 근데 이제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데 왜 끼어드냐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 할 것이 없으면 취직을 하는 게 낫지. 할 것이 없다고 해서 망하는 게 난가? 취직도 힘들다고. 취직이 힘들면 외국에서 못다고 노동자는 그렇게 불러들여. 지금 우리가요, 너무 배불렀어요. 너무 배불렀어요. 너무 배불. 이것이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볼때 조금만 이런 식으로 더 가면 사회에 큰 문제가 될것 같아요. 왜? 다 망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트가 그게 1, 200억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트는 일단 땅이 커야 되고 빌딩을 지어야 되니까 수백억, 하나가 수백억. 그러면 그 돈을 자기 자본 갖고 했겠냐고. 다그 돈을 어디서 빌려와? 무슨 은행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돈이 없어요. 전부 어디 돈이야? 외국 돈. 이자 어떻게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자를 싸게 주는지를 지금 모르고 빌려다 쓰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왜?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다만 그냥 내가 한 관점으로 보는 거요. 왜싼 이자를 빌려주냐? 그나마 돈을 굴릴 데가 없어서 싼 이자라도 주기도 하지만 진짜 목적은 저렇게 해서 저것이 계속해서 망해버리면 그냥 통째로 가져가 버린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500억을 들여서 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부도나면 얼마쯤 갈까? 내가 볼때 1,200억 가기 1,200억이나 갈까 그거?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적정 수요가 차면 절대 더 이상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나라에서 지금 오염도만 거리에다가 광고판으로 표시할 게 아니라 모든 그런 것들을 트도 적정 수요를 몇 프로 넘어가고 있다. 식당이 몇 프로. 이거를 지금 계속 계기판처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뛰어들어 죽는 일에 뛰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는 못하니까 적어도 알게는 해줘야 된다. 이거지. 너 식당 하지 마라. 이렇게는 못하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나 식당이 지금 수요가 넘치고 있다. 이거는 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끔 누가 지금 그걸 해줘야 된다. 이거요. 정부가. 두 번째, 내가 꼭 여러분에게 해준, 우리나라는 뭐 하나가 오랫동안 잘 되는 게 없어. 만두 찐빵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왕찐빵. 이 왕찐빵이 나오더니 막 줄을 30분씩, 1시간씩 서서 먹는 거야. 이 왕찐빵. 몰라? 몰라? 근데 어쩌면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앉아있어. 이게 막 전국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아주 뭐 장사가 보통이 아니라 그니까 막 너도 나도 왕찐빵 하더니 벌써 그것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몇달 사이에? 그러면 그 사이에 누구만 돈 벌었을까? 처음 시작한 사람 또 그거 지점 내준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뭔 머리를 쓰고 여지껏 살아온, 아주 세상 여러분은 걱정은 없겠네요. 무시 아는 것이 있어야지 걱정이 되지. 아, 그래서 두 번째! 뭔가 잘 되면 빨리 권리금 받고 팔고 빠져라. 시작. 아깝더라도 빨리 권리금 받고 치고 빠져라.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느 날, 언젠가
도로를 가다가 옆에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전부 트럭에다가 장작 불 때가지고 다 구이 여는 것이 그냥 전국에 다 깔려버렸어. 기억나요? 네. 하여튼 막 전기구이, 통닭구이 해가지고 막 만 원에 두 마리 뭐 해가지고 막 계속 하여튼 도로 옆에만 있으면 아주 온 나라가 통닭을 먹는가 했더니 요즘에 있나요, 그거? 거의 다 없어졌어. 지금 그거 찾으려면 아주 보통 뭐 내비를 두드려가면서 찾아야 돼. 그거 찾아. 다 없어져. 그러면 그게 다행히 큰 돈 안 들어서 트럭에다가 가볍게 해서 팔고 하다가 말아버렸으니 몇십만 원, 많으면 몇백만 원 손해보고 말았지. 그게 많은 몇천, 몇억짜리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어들여서 망했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또 누구만 돈 벌었을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 좀 벌고, 그 다음에, 예? 그 트럭 장작구이 제조해서 판매한 사람. 그걸 알아야지 돈을 벌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 장작구이를 제조하는 공장은 그냥 잠을 못 자고 해서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팔아먹고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안 팔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닫은 거지, 이제 문을.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좁아서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열해서 그런지 하나가 잘 되면 오래 잘 되는 것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잘 될 때 탁 치고 빠지고 탁 치고 빠져라. 그게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이런 얘기는요,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요.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이 지금 이게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이거는 누구 기획, 재정, 무슨 그쪽에서 누가 나와서 특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뭘 하고 다니는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잘 들었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눈앞에 돈이 보여도,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라. 시작. 제가 서울을 처음 올라왔어요. 서울을 처음 딱 올라와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도로에다가 판때기 하나 깔아놓고 도로에다 판때기 하나 저으으으으으으으 이거 화투 세 장을 가지고 계속 그 놈에다가 만 원을 얹으면 만 원을 더 주고 꽝 치면 잃어버리고 그러더라고. 다 보니까 딱 보여. 저 기다. 근데 아니라니까 누가 딱 해서 만 원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딱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니까 아니야. 그게 그 이 사람이 잃더라고 계속.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가더라고. 다 잃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거기서 계산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갔다가 또 오는 거야. 분명히 딸 수 있었는데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다가 나는 가다가 만났어, 그 사람을. 하고 내가 얘기해줬지. 그냥 가세요. 저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죠. 네, 일반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아까 딴 그 사람은 같은 편이고 당신은 남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다가 갔어. 오다가 그 순간입니다. 딱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랬더니 저쪽 길에서 이쪽 길에서 양쪽으로 나를 이렇게 양쪽으로 협공을 해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거 하는 분이 거기서만 그 경기 아니라 요소요소에 붙어있는 그 사람들도 그룹이지만 저기 하나 있고 여기 딱 보니까 이리 가도 붙잡히고 그래가지고 그 서울역 앞에 도로가 그게 10매 차선이요. 도로로 가! 그날 나 걸렸으면 오늘 내가 안 나왔지. 내가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대낮에 서울역 주변에서 저런 저걸 무슨 사업이라고 하고 저걸 도대체 경찰은 단속을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지금 갔었으면 막 어떻게든지 막 요절을 내버릴 텐데 그때는 그냥 서울 처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뜨면은 연락을 하겠지. 야, 떴다. 그러면 이제 확 접어버리겠지.
그러면 과연 그걸 단속을 못해서 못한 거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 무슨 얘기냐? 하하. 길거리에 돈이 없다. 길거리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지. 길거리에 무언 돈이 있냐? 그런 돈 따가려고는 네가 문제지. 이해가 돼요? 네. 봐요. 지금 우리 국민에게 고함.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이라고,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어리석하게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식을 만 원어치를 샀어요. 2만 원 갔어요. 그럼 얼마 벌은 거예요? 만 원 벌은 거죠. 그건 간단하죠. 근데 만 원어치를 샀는데 5천 원 갔어요. 그럼 얼마 까먹은 거예요? 5천 원 까먹어서 간단하죠. 그러면 괜찮다 이거요. 만 원어치 사서 만 원을 벌고 5천 원어치 만 원어치 샀는데 5천 원 가면 5천 원 까먹고 그건 괜찮다 이거.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만 원어치를 사서 만 원을 벌으니까 만 원을 빌려서 2만 원어치를 사면 얼마를 벌었어? 2만 원을 벌었어. 나야 2만 원을. 그거는 아까 만 원을 가지고 만 원을 산 것은 투자인데 만 원을 빌려서 2만 원을 산 건 투기라는 얘기죠. 그게 투자와 투기의 차이야.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전해서는 얘기요. 그래서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몰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만 원을 가지고 만 원을 사서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좀 손해보고 그러면 되는데 만 원을 빌려서 2만 원어치를 사면 그것이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면 내 돈만 없어지고 말해야 되는데 누구 돈까지 없어져? 그렇게 없어지는 돈이 회사 돈이고 집안 식구들 돈이고 나 하나 잘못해서 여럿 거들내더라 그 말이오. 뭐 하다가? 투기하다가. 그러니까 투기하지 말고 뭐를 해라?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해라. 투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벌면 감사하고 안 벌면 좀 손해보고 이러면 된단 말이오. 왜? 만 원 주고 샀는데 5천 원 떨어져서 5천 원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빌려서 사면 벌을 때는 좋지만 까먹을 때 문제인데 잘 들으세요. 언젠가는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돼 있는 화투를 좀 아세요? 에? 화투를 아세요? 화투를 알아야지 설명하기가 좋은데. 똥광은 알아? 그건 안 해. 흑사리 껍데기도 알고. 지금 우리 민족은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하고 있어요. 지금 막 주가가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해서 막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솔직히 뭔 경제가 그렇게 좋아서 주가가 막 오릅니까? 지금 잘 보세요. 저 돈이 다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가? 에? 에? 어디서? 외국에서 다 들어오잖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사서 그럼 외국에서 왜 자꾸 주가를 올려요? 띠들 투가다 이거야. 띠들 누구들? 에? 에? 띠들 투라라. 그래가지고 저것이 왜 계속 올라가? 아직은 빼갈 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나는 좋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적절하게 올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왜? 너무 많이. 그러잖아. 주식. 나는 주식 뭐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안 돼요? 다 알아 그냥. 아줌마가 시장 바구니 들고 주식 시장을 올 정도 되면 이제 빨리 나와야 된다. 네? 아줌마가 시장 가방이 들고 어디 가면 주식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빨리 당신은 뭐 해야 된다? 나와요.
그러니까 벌든 까먹든 그냥 있는 돈 갖고 하라 이거야. 있는 돈 갖고. 언제 저 돈이 왕창 빠져나갈지 모를 저때 계속 너도 나도 들어갔다가 있는 돈이나 까먹고 말면 되지. 그래서 나는 역으로 미련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 저금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라고? 저 양반은 진짜 뭘 아는 거예요. 우리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자가 몇 푼데. 여러분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요 이거? 20%가? 근데 이 20%가 80%보다 더 귀해진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경제를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두 가지로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젊었을 때는 좀 뭐 할 때다. 에? 전략하고 모을 때다. 에? 전략하고 모을 때다. 언제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그러다가 너무 못 입고 못 먹다 죽으면 그것도 또 억울할 일이니 그건 본인이 알아서 모으기는 하되 죽지 않을 정도로 모아야지. 어? 모으다가 죽어버리면 그것도 잘한 건 아니다. 할렐루야. 나라적으로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나라적으로도 있으면 먹지 말고 가능한 한 뭐 하고 수출하고 보세요. 내가 머릿속에 입력이 그렇게 딱 돼 있으니까 얼마나 내 삶이 달라지냐면 봐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나라가 천만 명이 넘은 영화가 몇 개가 있었어. 첫째가 뭐예요? 뭘 물어보지를 말해야 되겠구만. 무시 아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태극기 휘날리며 또 왕의 남자 또 실미도 이제 이런 영화들이 천만 명이 넘었단 말이요. 700만, 800만쯤 갔을 때 내가 대대적으로 영화 보라고 광고를 했어요. 왜? 나는 6, 7천 원만 써주면 되지만 그게 천만이 넘어가면 그게 외국에 엄청 비싸게 팔려나간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유익은 없지만 나는 7천 원 주고 영화 하나 봤지만 그것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나라 영화 문화의 발전을 가져온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 그게 왜 그런 설교를 하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아시아의 타이를 잃었어. 그게 쉬운 다섯 개야. 하나를 더 쳐야 되는데 못 치고 저대로 끝나면 안 돼. 그런데 왜 못 치는가 봤더니 맨날 홈런 안 맞으려고 투수들이 자꾸 후보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방송에다가 그냥 써버렸어. 똑바로 던져라. 피우지 말고. 그래가지고 똑바로 던지다가 쳐서 홈런 왕이 돼서 일본의 비싼 선수로 팔려갔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홈런을 아시아의 왕으로 친 이승엽 선수는 기억을 해도 누가 던졌는지 투수는 기억을 안 하잖아. 그거요, 바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홈런 한 방 맞은 거요. 나는 그냥 한 방. 그러나 그 친구는 아시아의 왕이 됐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돈을 벌어온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어딘가에 지금 한국에 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승엽 선수, 박지성, 이청용, 기성용, 차두리, 이런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 개인이 가서 투자한 게 없어. 그냥 몸 하나가지고 다 벌어오는 거요. 그러니까 다 순수익이요. 아유, 저 목사님이 경제기획원 장관을 하셔야 되겠네. 그 몸으로 버는 순수익만 치면 놀라지 마세요. 그만큼 순수익을 벌으려면 중소기업을 운영해야 그 정도 순수익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금으로만 치면 한 명이 뭐예요? 중소기업이야. 그러니 우리나라에다 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서 뭐를 벌어와? 그럼 외화도 벌어오지만 거기서 뭐도 향상돼? 실력! 박지성 선수가 계속 우리나라에서만 찼으면 박지성이 됐겠냐고.
박지성이지. 나가니까 박지성이 된 거야.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축구를 4강으로 올려놓은 그것이 얼마나 큰 나라의 변화를 가져왔냐?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은 좀 팔렸어요. 미국은. 유럽은 거의 안 팔렸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 차를 몰라. 근데 축구 4강을 딱 가는 순간 볼 잘 차는 나라, 좋은 차 만드는 나라, 그거하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확 바꿔놔가지고 그때부터 유럽의 차가 팍 나가기 시작했대. 박수. 내 요새요. 내 요새 이런 생각도 해봐. 내 이게 지금 이 재밌는 설교를 이거 한국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영어로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을 즐겁게 해놓으면 얼마나 대한민국 목사를 우러러보고 존경할까. 내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보네. 응? 이거 아리랑 TV로 나가야 돼 이게. 네, 이 설교가.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놈이 나가가지고 막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웃어. 아이고 내가 간증을 들어보고 기도 아이고 간증을 하니까 이거요. 아우 제가 머리가 조금 아팠거든요. 아, 기도하니까 싹 나섰어요. 할렐루야. 그게 간증입니까? 머리 아팠다 낫는 거는 우리는 그냥 암이 다 번져서 그냥 배가 이렇게 찼는데 복수가 안수받고 그냥 확 쏟아지고 살았습니다. 이 정도 나가야 그게 간증이지. 미국 사람들, 아우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3일을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간증입니까? 40일을 우리는 금식. 미국 사람한테요, 40일 금식기도 했다면요, 그렇습니다. 40 days. 죽어. 내가 볼 때 미국 목사들은 어떻게 시원찮은지, 한국의 부흥회를 예약을 했어. 안 와. 부흥이 온다고 해놓고 안 와. 강사가 왜 그러냐니까 의사가 가지 말라겠다는 거야.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안 와. 한국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회를 예약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자르는 건 아니에요. 나도 내가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계,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오늘 왜 내가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중에 적어도 돈 문제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의 지혜로움이 결합해서 요셉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왜 돈 문제가 생기겠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지껏 그렇게 온 거예요. 어쩌니 어쩌니 해도 진짜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요. 돈. 그러니까 두 가지요. 그냥 오는 흉년에 준비했다. 그냥 오는 흉년은 대처해 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흉년이 온 거라면 회개하고 돌아가서 흉년을 회복하자.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난 목사로서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래요. 어째 아멘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잘 살으라는데도 좀 야물딱시럽게 해봐. 에? 아 설교에 넋이 빠져가지고 이해가 되네. 그냥 아멘을 겨를이 없다 이거지. 그냥 빠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아멘. 이제 물질 문제는 끝났죠? 이거 지금 이거를 내가 볼 때는 CTS로 내보낼 설교가 아니요. 이거 지금 MBC, SBS, KBS 9시 뉴스 데스크 시간에 보내야 할 설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말하기가 이게
이거 쉽지 않은데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너무 과열하지 마라. 트든 무슨 뭐 찜질방이든 여관이든 식당이든 과열하지 마라. 심지어는 뭐 큰 빵이든 뭐 왕찐빵이든 뭐든 뭐 하지 마라. 과열하지 마라. 이 과열은 바로 그 다음에 그냥 부도를 초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열기에 뛰어들지 말란 말이요. 뭔 말 이해가 되죠? 무리한 투자. 금방 옆에 사람이 떼돈을 벌고 옆에 사람이 떼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자기 페이스대로 가란 말이요. 운동을 하나 해도요. 왜 우리 저 신지혜 선수가 골프를 잘은 줘야 되고 조그마한 키에 흔들리지를 않아서 자르는 거야. 흔들지를 않아서. 그냥 잘 치건 못 치건 그냥. 그러니까 이제 꼭 그건 둘이 치잖아. 골프를 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저렇게 잘못됐으면 막 하려야 되냐. 그냥 돌아버린대 옆에서 그냥. 표정이 없다네, 표정이. 이창호 선수가 왜 바둑을 잘 두게? 아이씨, 이게 뭐 졌으면, 이거 저, 뭐 당황하는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망부석처럼. 이겼는지 졌는지 표가 안 나온다네, 표가. 돌아버린대, 그냥. 그게 이게 심지가 곧고 깊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이야 뭐 조금만 잘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데요. 그 좀 싸구려 같이 하지 말. 아이고 진짜 뭐 조금 아프면 여보 잘 살아. 나 이제 아무래도 갈 것 같아.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네. 그렇지 아니요? 무슨 졸랭이처럼 시냇물 흘러가듯이 가지 말고 좀 바닷물 흘러가듯이 유유히 좀 가. 할렐루야. 어떤 마을에 이제 흑사병이 흑사병 있잖아요. 옛날 유행 흑사병. 흑사병을 가져온 귀신이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을 수호신이 딱 지켰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야 들여보내주라. 안 돼. 우리 마을은 너 들어가면 안 돼. 세 명만 죽일게. 흑사병으로 세 명만 죽일게. 그러니까 이 수호신이 가만히 생각하면 세 명 별거 아니잖아. 이 많은 사람 중에. 너 약속 지켜라. 세 명만 죽여라. 그래 알았어. 그냥 허락해서 들어가. 그래갖고 이제 그놈이 가서 세 명을 죽였는데 막 무지하게 죽어버렸어. 그거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붙잡아가. 이놈 새끼야. 너 들어갈 때 세 명 죽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였냐. 그러니까 흑사병 귀신이 하는 말. 난 세 명밖에 안 죽였다. 근데 나머지는 지들이 놀래서 죽었다. 지금요. 너무 우리가 놀래는 건 아닌가. 나라가. 뭐 구제역이 뭐 그거 끓여 먹으면 괜찮다며. 나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 그냥 끓여 먹으면 된다며. 어? A1 조류독감이 뭐 사람에게는 뭐 익혀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며. 너무 우리가 지금 호들갑 떠는 건 아니냐. 뭐 하나만 나오면 뭐 그냥 뭐 비브리오 뭐 비브리오 뭐 비브리오. 아유, 여러분 씨름 선수가 그걸로 죽었답니까? 그 다 그 죽은 사람 보세요. 83살 먹은 할아버지. 뭐 그 할아버지는 어차피 놔둬도 죽어.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저항력만 세면 돼. 물론 내 말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지금 호들갑 떠는 건 아니냐 이거지. 좀 담대하게 유유히 할렐루야. 네. 막 좀 경기가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고 좋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어려우면 다 망한 것 같고 막 좀 돈은 뭐 나라 돈 다 버는 것 같고 그게 졸랭이처럼 살지 말고 좀 유유히 가자 좀. 시작. 요동하지 말고. 요새 보세요. 답이 있으니까 뭐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끄떡없잖아.
그런 기록이 없어서 그러지. 그 주민들 이렇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준비 없이 사는. 이제 여러분은 이제 돈은 이제 해결이 잘 되겠죠? 예? 예. 열심히 일해서 근검 전략하고 아이고 써 뭐 언제 쓰려고 근소리 하지 마라. 쓸 시간 많아. 근데요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라적으로 4만 불까지 돼서 돈 쓰는 거하고요 2만 불 돼서 쓰는 건 차원이 다르고요. 가정적으로도요 내 집하고 상가 건물 갖고 돈 쓰는 거고요 없이 쓰는 거는요 엄청 다릅니다. 나는 온 국민이 좀 안정 속에 살자 이거지. 우리도 좀 이렇게 안정 속에 괜히 없으면서 폼 잡지 말고. 어떤 의미로 저야말로 뭐 내가 진짜 뭔 걱정이 있습니다. 나야말로 내 진짜 내 지금도요 여기 옷 여기 막 다 이렇게 누벼진 거 그냥 지금도 꿰매서 입어요. 어떤 때는 세탁소에서 미안해야 막 여기다 속 대가지고 난 이 다리가 참 날씬해가지고 이게 딱 붙어 이게. 그러니까 걸어가면 이게 잘 쓸려. 이 허벅지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달더라고. 그런데 그냥 꿰매서 입어. 왜? 젊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 젊을 때는 우퉁 벗고 뛰어도 괜찮아. 젊은이는 우퉁 벗고 뛰면 저 사람 건강은 해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할머니가 우퉁 벗고 뛰면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온 줄 알아. 아, 진짜는 좋은 옷이 언제 있어야 된다? 나이 먹어서. 정말로 좋은 것은 언제 먹어야 된다? 나이 먹어. 근데 우리는 너무 젊었을 때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비둘기 밥 먹는 거 구경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이렇게 말하는 내 말이 꼭 옳은 건 아니라는 건 누누이 내가 가끔 양념처럼 얘기하죠. 그렇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가 준비했더라면 요새처럼 아무 걱정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나 내게 큰 고난으로 겪어가서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라도 범사들 강건해야 할 내가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이제 돈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건강으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모든 것이 다 영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자 누가복음 4장 40절을 가보세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가만 있어봐. 뭐를 데리고 왔어요? 뭔가 병자. 여기 병자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뭐를 하니까 손을 가만 있어봐. 일일이 손을 얹었다는 게 뭐예요? 안수했더니 그 다음에 고치시니 그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가? 자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각색병자는 다 뭐 들린 사람이요? 귀신의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 여러 사람. 아, 그러니까 병자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뭐에 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귀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또 가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뭐를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그러니까 뭐에게 눌린 그렇지. 그러니까 병자 중에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뭐에게 눌렸다? 마귀에게 눌려. 가만 있어봐. 눌린 그게 뭐예요? 억압. 그게 스트레스라고. 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괜찮은데 내가 쉽게 극복이 되는데 뭔 스트레스가?
마귀에게 눌린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경성이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잖아.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 아이고 아주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성이네. 그러면 신경을 안 쓰면 되잖아. 그죠? 그잖아. 간단하잖아. 신경 안 쓰면.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신경을 쓰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 아하, 가만있어 봐. 신경이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 조절이 안 돼.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 얘기지. 신경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신경이 뭐가 안 돼? 조절이 안 돼. 술이 뭐가 돼야 되는데? 조절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술이 조절이 돼. 술이 언제부턴가 뭐가 안 돼? 조절이 안 돼. 이게 매사가 자 이게 좀 신경을 잘 써서 들어봐요. 목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자매가 교회 등록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그 신방 갔다 왔어. 아주 훌륭해. 근데 또 갔어. 괜찮아. 계속 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절이. 그러면 이건 좀 아, 별일은 없었어. 그냥 계속 간 거지. 어. 그러면 이제 뭐가 이상해져 이제. 이게 좀 이상해지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아, 그지 가지 말아야겠다고 딱 안 가면 괜찮은데 안 간다고 하면서도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오히려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잘 들어봐. 그게 처녀 총각이면 괜찮아. 지금 뭐에 빠졌으니까. 근데 유부남이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마음에 병이 생겼다. 그 컨트롤이 안 되는 마음, 컨트롤이 안 되는 스트레스, 요 뒤에 영적인 문제가 아니냐라고 초심스럽게 내가 지금 성경적 근거를 대드리면서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럼 자꾸 왜 실수를 하느냐? 모든 병은 다 귀신이다. 이러면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성경에 뭐라고 써놨어야 돼? 일일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니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 이렇게 써놨어야 돼. 예수님이 다 병은 뭐니까? 귀신이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하고 무슨 사람이라고? 아 그러니까 병이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뭐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깨달은 가장 적합한 성경.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귀신이고 어떤 것이 그냥 자연적인 병이냐. 이제 그것도 내가 연구해봤어. 그랬더니 자 이런 경우 나는 아파서 못 살겠는데 병원을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 이걸 의심을 해봐라. 그렇지. 내가 아프면 의사도 뭐라고 그래야 돼. 아프겠다 이래야 되는데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응, 이거 의심을 해봐라. 두 번째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오면 이것도 의심을 해봐라. 세 번째 아예 신병이 있어. 아예 신병 걸린 사람이 누구야? 무당이지. 무당이 약 먹어서 낫을 것 같으면 무당 안 하지. 약 먹어도 안 되니까 약 먹어도 안 되니까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여서 무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병이야.
잘 보세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시대적 상황은 어떻다 치더라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70년대 막 부흥할 때 삼각산에 목사님 기도 소리가 막 얼마나 삼각산에 저 기도 소리 웬만한 산마다 막 기도 소리가 그건 다 어디 갔대요? 뭐가 안 된다만 하지 말고 뭐 부흥이 안 된다만 하지 말고 지금 그 기도 소리가 다 아마 이 교회도 이 교회가 역사가 몇 년 됐어요? 40년. 40년. 그러면 이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에 뭔 현상이 있었어요? 기도!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할머니!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왜 집에서 해? 교회 와서 해. 그럼! 나이 드시면요. 할아버지하고 붙어 주무시면 뭐 하겠어? 지금 그 연세. 에? 죄송해. 전기도 다 꺼졌을 텐데. 이제는 주님 신랑 할아버지도 없는데 더군다나 주님 신랑 삼고 여선지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야로 금식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본인도 좋고 자손도 좋고 교회도 좋고 민족도 좋고. 아멘!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기도해. 건물은 다 지었어. 건물은 다 찾아왔어. 그런데 잃어버린 게 기도를 잃어버렸어. 성경은 뭐래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 그런데 교회당 잘 지어놓고 기도하더냐만. 차라리 천막교회였을 때 차라리 허름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교회당 잘 지어놓고 문 딱 잠궈놓고 왜? 그 교회 지킨다고. 그러면 차라리 가져갈 것 없이 열어놓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었냐 그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그래서 그런지요. 교회당 잘 지어놓고 문제 생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안 짓고 막 같이 기도할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었냐라고 내가 조심. 아, 그러니까 회복해야 될 게 뭐다? 기도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봐요.